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에 또 활력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아직 시간 한 5분 정도 남아 있고요. 아, 근데 이제 뉴스가 하나 있네. 뭐죠? 프랑스 남부에서 코로나19 새 변이가 발견됐다는데. 그만 좀 변신해라니. 언제까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유입이 추정된다는데. 아이고. 뭐해 이번엔 또 그러면. 이름이 뭐야? 모르지 이제 뭐 오미크론다. 6미크론인가? 아, 진짜. 지겹다. 아, 오미요. 그리스 문자 다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릭이라고 하죠. 그릭. 네. 그릭 다 외워야 되겠네, 진짜. 아, 진짜. 아, 아 뉴스 변이... 나왔네요, 진짜. 아, 그래요? 프랑스 남부에서. 카메룬에 나오긴 나오네. 아. 근데 그건 왜 대체로 그런 변이는 아프리카에서 전달될까? 그러게요. 네. 아, 변이가 대부분 그렇죠. 남아공발 뭐 대부분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자연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왜 왔나? 인간이 인간의 동네에 살지 않고 자연의 동네 영역을 침범해서 그렇다는 건데 남아 있는 영역이라는 게 거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뭐 이런 정도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뭐 아직도 인간이 밟지 못한 혹은 접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한 160만 종? 뭐 이 정도가 아마 있다는 것 같은데 다 마주치고 싶진 않은데 큰일 났습니다. 160만 종인지 어떻게 알았어? 과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데? 그 과학자는 아직까지 이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과학자인데 인터넷으로만 댓글로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누구한테 들었지나 방송에서 들었는데. 네, 여튼 아 새로운 변이가 프랑스에서 또 보고가 됐다는 소식이. 자 그러면 한 3분 정도 남았고요. 네, 뭐 3분 남았으니까 간단히 그 자동차 어제 좀 지표들이 나와서 자동차요. 네, 자동차 네. 판매량이 나왔거든요. 12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이제 김진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고요. 12월 글로벌 판매가 현대차가 10.9%, 기아가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아, 안철수. 아니 내가 그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그 비유하는 줄 알았지. 아니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아, 그걸 잊어버렸었어? 전 잊어버렸죠. 아,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지? 아니 근데 그래서 이 프로가 있어요. 그걸 왜 알아야 되나요? 모른 척하고 계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네. 아니 뜻이 있어서 뭐 이렇게 비유한 줄 알았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안철수 후보가 네, 저희 그 대선 토론에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염승환 기자님. 네. 진짜 몰랐구나. 네. 아 근데 진짜 증세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 기억력을 상실, 기억력 상실. 아닙니다. 네, 안철수. 감기이신 거죠? 네, 감기. 네. 어제 저녁 방송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이제 점점 좋아질 겁니다 이제. 네. 아, 나 근데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자꾸 그러지 마세요. 왜 나한테 그래? 아, 나 오늘 컨디션 끝내줬거든. 새 착 해가지고, 야, 잠도 많이 자고, 야, 어, 들어와가지고 한 시간 딱 지난, 30분 딱 지나니까, 아, 목이 칼칼하고. 한국의 정프로 변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냐 모르겠네. 변이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자, 아 그리고 나 일단 그냥 일정하고요. 일정하고 넘어갈까 일단. 네. 오늘은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데 중국은 이제 장중에 12월 차이신 제조업 지표 발표되고요. 중소기업 이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 이제 12월 ISM 제조업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되니까요. 지켜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이제 1분 남았는데 현재 코스피는 15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을 할 걸로 보이고요. 다시 3000선을 또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3004선 정도에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041포인트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양시장 모두 다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효과는 괜찮습니다. 한 1% 정도 좀 오르면서 네, 마이크론 뭐 이런 거 꽤 올랐죠. 네, 한 마이크론 3%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제 다시 8만 원대 회복? 8만 원까지는 참 이게 버겁긴 하, 그러니까 아직은 좀 도달은 못했는데 일단 7만 9천 원 정도 오늘 출발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LG전자가 오늘 한 3% 정도 갭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LG전자가 최근에 좀 네, 네? 굉장히 상승 변동성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외국계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강세 출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좀 시장이 약간 이제 걱정, 그러니까 미국은 좋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환율이 어제 좀 급등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1196원까지 갔더라고요. 이게 좀 꺾여야 좀 이제 증시에 긍정적인데. 달러 강세인가요? 아니면 네. 원화 약세인가요? 달러도 강했어요. 달러도 강했고 원화는 근데 특히 더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에서 그냥 강보합 출발했네요. 2991포인트 찍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쪽에서 LG전자가 가장 출발이 좋고요. 2.5% 정도 반등했고 SD바이오센서가 1.6%, SKC가 또 한 1.5% 정도 오르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KB금융이 좀 반등하면서 네. 금융주도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기업인데 1% 정도 반등을 했고 LG화학 뭐 그 정도 좀 오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고 대부분 좀 밀리고 있는데 코웨이가 1.7% 정도 빠졌고 두산바켓이 한 1.3%, 뭐 하이브가 0.7%, 카카오가 1.3% 정도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지만 대부분은 좀 약보합 정도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보합 정도고요. 삼성전자가 보합, SK하이닉스가 0.78% 정도 일단은 강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합이야? 예. 생각보다 지금 힘이 좀 강하진 않습니다. 환율 영향 좀 받는 것 같아요. 환율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한데 오늘 오랜만에 KCC가 지금 8% KCC? 급등하는데 그 건자재죠, 건자재. 네, 그 하나금융 투자의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지금 주가가 거의 두 배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내가 누구 페북을 볼 때 되게 유명한 분이 건자재 이런 거 되게 좋게 본다고. 아, 건자재. 왜냐면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아, 뭐 경로는 다르지만 네, 다 공급 확대하니까 네. 그게 뭐 공공주택이 됐던 뭐 기본주택이 됐던 뭐 민간 분양이 됐던 택지 조성이 됐던 그지 그러니까 뭐 건설사는 어디 그 정책에 따라서 지방 건설이냐 아니면 대형 건설이냐 이게 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유리도 갖다 써야 되고 뭐 창틀도 갖다 써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문 그러, 달아야 그러니까 되고. 네 맞습니다. 그 일리가 있지만 네. 건자재 주들은 이제 다 쓰니까요, 사실은 어디든. 네. 아 근데 대선이 갑자기 뭐 어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아 그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아니 리포트, 그러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KCC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오늘은 이제 리포트형 같아요. 리포트형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여기 KCC 오늘 주가 급등의 배경은 이제 리포트 읽어보시면 네. 그 건자재보다는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은 실리콘.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옛날에 인수했었어요. 아~ 그 회사 이제 실리콘이 근데 보시면 뭐 이 주변에도 다 쓰이잖아요 지금. 네네. 자동차 내장재, 외장재.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파워트레인 이런 다 들어가거든요. 실리콘 썼지. 네. 코에도 넣고 뭐 실리, 가슴. 아니 실리콘 썼지. 가슴도 좀 넣어야 돼. 아 이게 실리콘. 아 저 아직 있죠. 있지? 잘 있죠. 실리콘이 네. 좋아요. 네. 네, 그 여러 곳에 쓰이니까. 네. 근데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KCC가 최근에 아, 네네.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보고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건자재 쪽은 최근에 좀 주가 분위기 좀 약하긴 해도 이제 아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뭐 정부가 공급을 하건 민간이 하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요새 좀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 보니까 2월 달에 아까 또 2월부터 시멘트 가격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시멘트 네. 얘기했다. 시멘트. 시멘트 참. 가격이 올리기로 또 아, 뉴스가 나왔어요. 맞아. 시멘트 얘기하더라고. 시멘트. 시멘트. 정프로 생각이 났던데. 시멘트 하면 또 제가 아픈 추억이 있죠. 아, 맞습니다. WS.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WS. WS 한번 봐 볼까? 오늘은 좀 빠져요. 진짜. 오늘은 좀 아, 빠져요. 한참 그 진짜. 한,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5G로 징징거리고 있다면 한 2년 전에는 맨날 이 WS 때문에 징징거렸거든요. 진짜 길게 갔지 길게. 네? 얼마예요 지금? 아, 자기가 버렸을 때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얼마예요? 지금 7,680원이네.
뭐 괜찮은데. 아, 5천 원대 보내드리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 그게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점이 4,200원이니까 그래서 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르진 않았네. 네. 이 정도는 뭐 네.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은 코스닥에서 LNF가 좋네요. 한 3.5% 정도 상승했고 아마 이제 아까 잠깐 보고서 봤는데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연구원님이 아마 LNF 보고서 하나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발이 괜찮고요. 그리고 심텍 뭐 어제 이제 동진세미캠의 오스템플라 오늘 다시 회복하네요. 네, 급락했었거든요. 8% 근데 오늘은 2.2%. 동쌤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동쌤은. 누가 사라 그랬어? 누가? 누가 7점 몇 퍼센트 누가 사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동쌤은 무슨 근데 또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고 나서 많이 올랐어. 팔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올라갔어. 난 그건 이해를 해. 왜냐면 돌았다가 그게 사실 그거 계속 있으면 못 올랐을 거야. 그런 걸 오버행이라 그러거든. 저거 언제 나 올린지 어떻게 알고 맞아. 내가 사냐 이거예요. 7%를 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통상 개별 종목에 뜬금없는 2대주주가 나와 가지고 5% 이상 사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야 뭐 슈퍼 왕개미가 샀다 그래가지고 되게 호재로 보죠. 못 올릅니다. 네, 그거 맞아요. 거의 그죠? 아,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때려버리면 그날 한우가 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소형주의 과점주주가 그 기관 투자가가 아닌 어떤 그 개인이 뚝 들어오잖아요. 네. 그 대부분 그게 그 주가가 좀 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죠. 네, 언제 나올는지 모르니까. 아, 그것도 오버행이에요? 아.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중소형주 중에 유명한 이제 펀드가 들어갔는데 지분 5% 이상 신고하면 잘 안 가요. 안 가요. 안 삽니다, 사람들. 물량이 이제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저거 털리면 사야지. 네, 이렇게 그런 했다고. 경우 좀 많았어요. 아직도 55만 주 남았는데. 누가요? 아, 그 네, 아직 일정? 남았어요. 아직 55만 주 남았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진세미캠이 좀 올라가고요. 클래시스 같은 이제 의료기기도 오늘 2.6% 반등을 일부 하고 있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이제 백신주는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ST팜이 한 2.8% 좀 일부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휴젤 같은 이제 보톡스 관련 기업들도 좀 밀리고 있어요.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오전에 좀 약한 흐름인데 이게 큰 특징은 지금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현재 수급 상황은 어제도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한 2,600억 샀는데요.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사고 코스닥은 팔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연말 앞두고 사실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회피 물량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일단 지금 그 후로는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도 코스피를 한 9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1,300억 정도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 사는 거는 전기전자란 350억 정도 화학주 금융업종 이쪽을 사고 있고 파는 거는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하고 건설주 유통업종 이쪽을 일부 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시멘트 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네. 아시도 네, 아시아 시멘트가 좀 9% 정도 올랐고. 네. 예. 그러네. 진짜. 아마 그 가격 인상 또 영향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우리 처음에 증권에 나갔을 때 그 차장님들이 그때는 시멘트 주가 굉장히 우량주였거든요. 진짜 네. 지금도 네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줄여서. 야 아시 만주 사고 동시 만주 사고 쌍시 만주 사고 아, 시멘트만 골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삽니까? 안정적인 주식이라 건설이 워낙 좋을 때였으니까 마스크 지금 끼면 뭐해? 왜 갑자기 아니 마스크 지금 끼면 뭐하냐고 끼라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끼시든가 이게 지금 방송 끝날 때 끼면 뭐 완전 전시행정이지 벗어 아, 보기 싫대 어때요? 아 왜? 아니 뭐 기침하니까 하여튼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멘트 주들이 그 호재성 뭐 기사 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리비안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좋은 편이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뭐 배터리 투자 계속 얘기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장비 부품 회사들도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페인트 주들도 이제 뭐 건자재인데 근데 여기 이제 다 예. 시멘트 페인트. 예. 그리고 2차전지 장비 또 리모델링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뭐 국보 디자인도 한번 어느 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한데 국보 디자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건자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9% 정도
오르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보가 있고 국보 디자인이 있어요. 네, 국보 디자인. 네, 다른 회사입니다. 네, 다른 회사예요? 네, 국보 디자인. 국보는 지난번에 사경인역에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3년 전. 이 국보 디자인이 그 뭐죠? 그 보통 호텔이나 네. 이런데 이제 그 인테리어 해주는 회사라고 있거든요. 멋있게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남북개업주로 많이 분류가 됐었죠, 사실. 아, 그래요? 과거에. 왜? 그 이제 남북 경협을 하게 돼서 금강산 관광 열리면 그쪽에 이제 호텔을 많이 지을 수 있다. 아. 이제 그런 게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붙어가지고 한창 그게 좀 유행했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네. 오늘 자동차 대표주도 좀 괜찮고요. 오늘 현대위아 만도 기아가 한 1% 이상씩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섹터 쪽으로 보면 2차 전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뭐 예전에 소재만 갔는데 네. 오늘은 뭐 부품 소재 뭐 장비까지 다 정말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대표주에서 오늘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 LG그룹주가 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반면에 삼성그룹주는 조금 오늘은 약간 밀리면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망인데. 오늘요? 네, 오늘 좀 약해요. 빠질 수가 있지? 전자도 마이너스. 어제도 삼성 하이닉스 빠졌죠? 네, 어제 하이닉스 야, 이렇게 보니까 빠졌어. 정프론 그냥 없네, 그죠? 뭐가? 눈은 선글라스로 가려 입은 머리만 마스크로 가리니까 뭐 없네 그냥 이마 살짝 살 있고 그냥 정프로는 그냥 목소리만 나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나도 선글라스 낄까봐 정프로 아, 어쩔 때 표정 관리 안 될 때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 아, 아이, 선글라스 끼면 이게 뭐 뭐예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저거 같다. 은하철도 구의 그 있잖아. 아, 그죠. 역장. 아, 역장이 아니라 기, 저 그래. 차장 차장. 모자 쓰고 왜 얼굴 네. 없는.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또 아이고야 아니야. 또 우리가 아이고야야 지금. 자. 네. 그리고 이제 CES가 네. 내일부터 열리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관련된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로봇. 이쪽 관련주들도 다 오늘 급등하고 있고 뭐 보험사라든가 은행 같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들도 다 강세인데 오늘 일단 좀 빠지는 업종은 일단 인터넷 대표주는 좀 밀리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좀 부진한 편이고 어제 카카오 좋았는데 네, 오늘은 좀 밀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 음반주들도 오늘 하이브나 JYP가 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주들인데 약간 좀 밀리고 있고 통신주 일부 건설 대표주 이런 기업들은 좀 밀리고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은 섹터 이게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불면서 긍정적인 좀 분위기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좀 약하다 보니까 지수는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아직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좀 전자가 좀 부진한 거 빼면은 좀 확산되는 모습은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걸로 참 자동차 얘기를 예, 그 집 그 자동차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12월 판매 데이터 다시 설명드리면 좀 감소했어요. 현대차가 10.9%, 기아가 4% 감소를 했고 차량용 이제 반도체 부족 여파가 좀 더 이어지면서 가동 일수가 좀 감소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올해 2022년도 사업 계획 이제 전망치가 나왔는데 네. 이건 이제 NH투자증권의 조성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요. 일단 12.1% 증가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이제 2022년 이제 판매 목표치는 현대차 같은 경우 그 사업 대비해서 한 5.5% 정도 상승하는 걸로 일단 나와 있는데 일단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 제시보다는 5.5% 더 증가한 수치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수치를 좀 제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수급이 올해 안정화되고 또 전기차 전용 모델 아이오닉 6가 좀 빨리 생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아산 공장 가동 중단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아이오닉 6도 좀 빨리 나올 것 같은데 6 빨리 날 생각하고 5라도 빨리 주세요. 5요? 아니 뭐 공장도 아닌데 여기다 부탁하는지 어떻게 해요? 5도 엄청 기다리죠. 여기가 현대차는 아니잖아요. 여미사님이 5G 하다가 네. 바로 6G 뭐야? 6G요? 6G. 네. 6G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5G 지금 대기 엄청 많지. 5 그거. 대기 많죠. 좀 멘트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 좀 주시고요. 아, 아이오닉 5 대기 많죠. 아이오닉 5 많죠, 아직. 많죠. EV6 뭐. 근데 사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중에서도 그
뭐죠 스포티지라든가 소렌토 네. 같은 것도 지금 대기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사실 자동차를 좀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단순한 논리 있잖아. 야 사자가 없어서 못 팔지 뭐. 그렇죠. 저렇게 그렇죠. 사자가 왕성한데 물건이 없어 못 팔겄냐? 아 근데 너무 오래가네. 너무 오래가. 너무 오래가네. 네, 물건이 벌써, 없어요. 네, 한 1년 넘게 지금. 아니, 일론은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론은. 일론이? 거기는 이제 반도체 머스크. 공급 부족이 일론 머스크는 더블업 했던데 매출 80%인데 일론은 일론은 최고죠. 일은 잘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거기가 그 테슬라 자동차는 반도체가 몇 개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소프트웨어로 아, 그래요? 다 통제를 해요. 그 ECU라 그러잖아요. 네. ECU가 폭스바겐 자동차가 70개 들어가는데 네. 테슬라 4개밖에 안 들어간대요. 아 진짜요? 네, 그걸로 다 컨트롤 해버려. 일론 머스크 천재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버린 거죠. 전기차라 훨씬 더 전기차 많이... 인공지능이니까 그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소프트웨어로 그걸 통제를 한대요. 중앙에서. 아 기존 차랑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없어요. 아 오히려. 근데 이제 현대차나 폭스바겐 그렇게 지금 당장 못하니까. 수백 개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참. 예. 그래서 일단 판매 목표치는 좀 좋은 상황인데, 근데 한국투자증권에 이제 그 김진우 애널리스트는 이 얘기를 좀 한 게 이익보다는 어쨌든 이제 멀티플 PER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집중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현대차가 이제 투자들한테. 네. 그래서 1분기 아마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릴 거래요. 그때 이제 얼마나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전기차 전략을 제시하는지가 좀 주가에 좀 키팩터가 좀 될 수 있다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보고서 또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신한금융투자의 이동권 정세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정부에서 이제 1.2조 원 규모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우리 그 이 대장에 사는 대변, 그 대변. 미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대변과는 좀 다릅니다. 대변. 아, 마이크로바이옴은 네. 우리 대장 쪽이 하나의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변에 수출하잖아. 그냥 잘 알잖아. 첫냅 그 첫냅 그 어? 대변 얘기 좀 그만 좀. 아침부터. 그 합병했어요. 아시죠? CJ가 네. 그 대표이사로 가셔서 천종식 교수님이라고 네. 천종식 대표이사님 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한번 급하세요. 응? 네, 급하신 건 아니죠? 정프로. 내가 대변이 급한 적 있냐? 주로.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1.2조 원 규모의 이제 네.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어디가요? 그 과학기술 과기부에서. 아, 국가 차원에서 네, 네. 추진 계획을 아, 발표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예. 네. 2026년까지 이제 이 시장이 연평균 93% 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글로벌 선두 업체랑 경쟁력 그러니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하잖아요, 사실은. 네. 어느 정도 기술 격차가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쪽은 일단 국내 기업들도 지금 격차 축소가 좀 충분히 가능하다. 어, 그러네요. 이런 좀 판단이 있나 봐요. 이게 네. 큰 뉴스 이쪽엔 큰 뉴스군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특히 저도 예전에 한번 공부해 봤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보통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가 나와도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효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단독 요법으로 썼을 때.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같이 첨가를 하면 임상을 했는데 네. 좀 이게 반응이 좀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쓸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뭐 신약이 또 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관심들을 좀 갖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국내 기업도 몇 개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은 세레스 테라퓨틱스라는 많이 올랐네요. 6%대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의 선두 업체니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한 4개 정도 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아마 이런 기업들을 롤모델로 해가지고 쫓아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정부 지원이 좀 이제 들어가니까 야, 좀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피도 우리가 한참 광고해드렸는데 비피도도 왜 관련주야?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아, 예. 그래. 네, 비피도. 아, 비피도. 저희 많이 먹었잖아요. 야 그때 우리 한참, 매일 하나씩 네, 먹었는데. 네. 아, 비피도. 아. 잘 계시죠? 비피도. 한냄 얘기만 했구만. 네, 비피도 고맙습니다. 지금은 뭐 비록 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뭐 해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안 하시고 계시지만 아 합병한 게 아니라 첫내부를 저쪽에 인수하시고 지분 인수했을 거예요. 인수하고 그쪽 대표이사라고 하죠. 합병은 아닙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누가요? CJ. CJ랑 합병한 건 아니고 CJ 아마 제일 지당이 그때
아, 좀 다르군요. 합병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한 회사를 만들고 아직도 건재하게 천내비 있네. 네. 누가 자꾸 삐삐 소리를 내고 있는데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야, 아직 소리가 아주 고생이다. 네. 이양영 교수님도 쓱쓱 소리 나가지고 아침에.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의 최보영 애널리스트가 이제 2차 전지 자료가 나왔는데 형님이 가면 아우도 간다. 이제 형님은 소재고 아우는 장비거든요. 이제 그런 제목이고 작년에 이제 소재주들의 독주였죠. 사실은 거의 뭐 에코프로비 2차 전지. 예. 네, 뭐 에코프로비 한 6배 정도 올랐었고 LNF도 못지않게 올랐었는데 올해는 장비주들도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마 조성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들 증설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기계 장비들이 아마 그 많이 입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들도 한번 보자는 그런 내용이 실제 요새 전자공시 살펴보시면 이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수주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주공시? 네, 수주공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이 좀 기계 장비가 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좀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이 장비 쪽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정도로 오늘 네, 요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자,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가습기 물이 떨어져서 그런가? 가습기 같은데. 가습기가. 가시죠. 예, 네, 저희는 하여튼 범인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또 잘 저희를 위해서 정리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